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새로운 전략핵 훈련을 명령하며 핵무기는 국가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극단적이고 예외적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오늘 모스크바를 방문해 당국자들과 회담을 진행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적 야합을 과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조만간 우리나라에 특사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다음 달 10일 임현택 회장에 대한 탄핵안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의료계 요구사항인 조건 없는 의대생 휴학 승인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늘 당대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당의 변화와 쇄신을 강조할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관련한 입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경남 양산의 한 지하철역에서 무게 100kg짜리 멧돼지가 난동을 벌여 30대 남성이 다치고 시설물이 파손됐습니다. 강원 횡성에선 8.5톤 화물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두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